어릴 적에 출산 과정에 탯줄을 감고 나오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서 표현할 수 있었던 첫 마디가 런, 나는 달리고 싶다라는 표현이었대요. 그 아들의 기쁨을 주려고 매일같이 아들 무게가 되는 3m 포대를 특수 제작된 휠체어 올려놓고 매일같이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싣고 달리는 겁니다. 마라토너가 아니었겠고 단지 그냥 아들이 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만 실패를 하고 그러나 다시 그는 일으켜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또 뜁니다. 그냥 뛰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작년에 그분이 3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이 훈훈한 아버지의 이 마음은 꼭 아벨과 같아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는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그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마 영원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버님을 떠나 보내신 분들의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분위기 좀 바꿀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을 좀 다시 한 3일간 기도원 집회 사역을 했더니 목도 좀 많이 안 좋은데 더 자꾸 목이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아요. 기침 좀 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십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삽시다. 네, 옆 사람.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컸다 싶은 그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때를 씁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건데, 나에게 물려줄 것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시대의 문화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지 자식이 아버지한테 내 권리를 달라는 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저 자식 잘못 둬가지고 우리 동네 이런 젊은 사람들의 문화까지 저 망가뜨린 저 자식을 저거.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조롱과 조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청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분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분깃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봉양의 책임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분깃을 물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버지는 어느 순간 업어도 업은 것 같지 않은 아주 가벼운 때려도 아프지 않은 그런 나이로 늙으세요. 어린 나이가 사람 노릇할 때까지 기저귀 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입에 있는 것 넘겨주면서까지 이유식하고 키워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부모를 봉양해야 할 책임이 자식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봉양의 책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시작이 어리석고 나쁜 일이기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축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예, 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는 그만 돼지를 키우는 일로 연명해야만 하는 자리까지 추락을 해요. 결국에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돼지가 먹어야 할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의 품꾼은 먹을 양식이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또 자격 이런 거 전부 다 상실했다고 생각한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당할 수도 없고 뭐 용기 있게 뭐 군인이 행진하듯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오기에서 아마 쭈뼛거리고 그랬을 겁니다. 대낮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어두컴컴할 때 동네 사람이 보지 않는 왜 손가락질당하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 동네가 우리 문화가 저 양반은 자식 잘못 떠가지고 이런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였고 망해서 돌아오는 그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기에서 슴풀이의 어슴이 어둠이 내릴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옵니다. 왜일까요? 예,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첫 아이를 낳고 아내와 함께 이제 기저귀를 바깥에 줄에 이제 놀러 나갔는데 아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깬 것 같다고 당신 먼저 나 놀 테니까 들어보라고. 아이고 당신이 그냥 몸이 약해서 헛소리가 들리는가 보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게 진짜 빨리 놀고 들어왔더니 애가 막 난리가 나 뒤집어지고 나. 그걸 우리 아내는 어떻게 들었을까? 예, 저보다 큰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은 속마음은 아닙니다만 애가 하도 울으니까 농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좋겠더라고. 하도 밤에 또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아 저 농 속에다 집어넣어. 또 그랬다고 뭐 엄청 또 그냥 속상해가지고 한동안 그랬는데요. 예, 아버지의 마음, 예, 엄마의 마음, 뭐 저울로 표현하면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인데요. 그래도 부모의 사랑 그러면 왠지 엄마의 사랑이 더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은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도 모르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벗은 발로 뛰어서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 눈은 600만불의 사나이의 눈인가 소머지 눈인가 그걸 어떻게 봤을까? 예, 사랑했기 때문이죠. 달려가서 그를 와락 껴안고 예, 자기의 손에 가락지를 빼서 그거는 신용이고 권위이고 인장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신용하는 것 내 것이다. 내 것은 또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권리 권세가 박탈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반지를 끼워서 자세히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 맞다. 내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용납하며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정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많이 싸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동생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동생은 동생 생각만 하는 겁니다. 형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대끼 싸웁니다. 근데 부모는 다 옳다고 하십니다. 그걸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분기실 가지고 갈 때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요즘 고2, 3 되면 아마 대학의 교수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대학 교수는 단편적인 어느 한 지식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고2, 3은 다양한 모든 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때는 최고의 건강입니다. 그때부터는 세포는 또 늙어지죠. 그 인생이 최고의 젊은 날이겠죠. 최고의 건강미, 최고의 지식. 그러니 부모가 하는 어떤 권면 또 권유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판단, 내 지식으로 판단한 결과물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그때쯤 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떠난 자리에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성숙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들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그것으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옳고 그름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잘못을 묻질 않았습니다. 그냥 덥석 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이란 사실을 애껏 갖다 다 썼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것도 네 것이라고 가락지를 빼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죠. 우린 이 비유를 통해서 어찌 보면 강하지 못한 아버지 같지만 아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유약한 아버지 같지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 선을 넘은 성숙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옳고 그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그 성숙함 그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또 설명해 주기도 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좀 들어가 살펴볼까요? 첫째,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식의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여러 차례 거절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두 아들이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또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키워냈던 아버지는 배신입니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근데 그 못을 받으면서도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참 지나간 용어입니다만은 어느 아들이 못되게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여요. 근데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이는 가운데 그만 칼을 잘못 써서 자기 손톱이 방바닥에 떨어집니다. 바깥에 비는 오고 그 소리를 사람들은 빗소리에 가려서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자식은 이제
장례만 그렇게 치르면 아버지가 가졌던 그 자산이 전부 다 내 것이기에 마약도 하고 허랑방탕할 수 있기에 그 부모를 죽이고 나갑니다. 근데 어머니 눈에 비친 방바닥에 떨어진 그 아들의 손톱을 보고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살려달라는 소리 대신 그 기력을 다해서 그 손톱을 입에 넣고 삼킵니다. 혹 경찰이 와서 이 잘라진 손톱의 주인공을 찾으면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혹시 알까봐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자식의 남겨진 손톱을 먹고 마지막 죽어요. 영화이지만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조롱 속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일을 기꺼이 그 몸을 내어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그 피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씻고 의롭게 여기시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떠오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곁길로 가고 분깃을 요청하며 망나잇을 했던 어느 시점의 시간들을 같이 오버랩 뛰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산을 분배받아 나가면 아마 신나는 일이 행복한 일이 생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 나는 최고 젊은 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과 돼지를 치는 사람들을 취직해도 밥을 주지 않는 정말 냉혈동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처럼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거하면서 드렸던 것들이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로 더럽고 추한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먹을 것을 찾아 두루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 품에서 작은 아들은 몰랐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난 이유는 뭘까?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예,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 분깃을 요청해서 갑니다. 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먹으면 안 돼. 너 죽어.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경계선을 넘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신나는 일이, 더 놀라운 자극적인 일이 자기 삶에 펼칠 줄 알았습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더니 그 권세 다 팔아먹고 고목나무에 가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큰 바위 밑에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을 놓고 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대문을 못 걸어 잠그는 겁니다. 와야 되는데, 올 텐데, 와야만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다 어두워지면 이제 다 자야지 돌아가. 근데 아버지는 계속 혹시 이놈이 이때쯤이라도 올까 동네 어귀를 쳐다보며 그렇게 상거가 먼데 아들이 나타나자 아들이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과 신성을 부여하셔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자기 지혜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받게 너무 좋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그래서 먹고 나면 사단을 우상함에 떠나거든요.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이게 성인병, 또 이게 건강도 그렇고 안 좋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막 기름지고 먹음직합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입에 닿기도 모르게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일부터다.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책 없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왜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는가? 첫째, 밭을 사서 가봐야 되겠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청하에 부를 때 그들이 세 가지 이유를 냅니다. 돈 문제죠. 우리 돈만 있으면 모든 신천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빈손 들고, 어머니 뱃속에 나왔듯이 빈손 들고 가는 거거든요. 누구도 동전 한 입을 손아귀에 못 넣고 갑니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못 가져갑니다. 어느 순간 그래. 요양병원 딱 입소하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주어진 권리는 거기서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영원할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가드와 골드 차이는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성전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골드를 L은 신적 의미를 부여하죠. 가드에서 GUD에서 GULD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래서 물질을 자꾸 쫓아갑니다. 두 번째,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거죠. 일하는 겁니다. 그렇으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슨 일을 위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력과 지력과 영력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찾아가십시오. 단지 내가 주머니를 채우고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일 또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장가 들어서 가봐야 된다는 거죠. 쾌락입니다.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품을 떠난 일부터 잘못된 첫 단추를 꿰니 결국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적질하고 죽이 멸망시키는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둘째 아들 재산 분배하고 나가서 결국 망했습니다. 망이 쫄딱 망합니다. 분명 그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부모의 뜻 안에서 벗어난 일들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생각을 떠나서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다는데 전 아직 이 고기를 본 적이 없어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암놈이 이제
부화기에서 알을 내면 그 알을 숫 잉어가 입안에 놓고 부화를 준비한답니다. 입안에 그 알을 가득 놓고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알만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이든 잉어든 먹어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먹을 수가 없죠. 입안에 곧 부화될 알을 품고 있으니까요.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될 텐데, 하지만 이 수컷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결국 기진해서 알은 부화되지만 먹지 못해서 이 수컷 잉어는 그렇게 죽음으로 알을 부화시킨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마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가 당할 일들, 결국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게 아버지 품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지혜로 이 아버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들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요청안에 분깃을 줬지만 떠나간 그 아들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 밤 기다립니다. 아마 옷을 못 벗고 잤을 겁니다. 다리를 못 벗고 잤을 겁니다. 대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 먹을 때마다 그 아들이 생각났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아무도 몰라왔습니다. 근데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제일 먼저 알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반지를 빼어줍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기다렸기 때문에. 혹시 이때쯤 올까? 아니요. 왔다가 또 동네 사람 창피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쭈뼛거리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을 가졌겠죠. 혹시나 집에 못 돌아오고 서성거리진 않을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생해야 됩니다. 지가 아버지 품을 떠났으니 버려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호적의 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못이 박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야만 된다. 돌아와라 기원하면서 매일 밤 동네 어귀를 살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아들을 또 달래야만 했습니다. 25절,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아버지를 보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납니다. 아버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저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천륜을 벗어난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의 분께서 뺐다시피 해서 탕진하고 돌아온 놈입니다. 탕자입니다. 근데 왜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난리가 나셨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해주지 않았는데 반지를 빼어주고 입을 맞추고 동네 사람을 청해서 먹기 좋은 음식으로 동네 잔치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 맨날 새신자한테만 관심 두고 저분만 자꾸 맨날 불러주고 하냐고 따라합시다. 형만한 아우 없다. 크게 좀 해봐요. 형만한 아우 없다. 형만은 아우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알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가져서 그가 형만한 자리에 갈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왜 나는 그렇게 사랑 안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에게는 표적을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시고, 아니에요, 형만한 아우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누리고 계시다고요. 그 사랑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표현할 수 있기를,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한 관계 속에서 첫 아들이 태어나요. 다윗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부하의 아내를 취하려고 부하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니까 그 부하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 완전 범죄를 꾀했던 이 사악한 다윗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의 밧세바와의 그런 불륜의 관계 속에 난 그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사실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새 아들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솔로몬을 다윗의 품에 또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라. 그렇게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다윗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극형에 처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아버지를 포기했던 그를 그의 영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만 그 자리를 부하를 죽이는 사악한 일을 꾸몄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다윗이 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통곡하며 회개할 때 침상이 뜰 만큼 동일한 짓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우리는 때로는 아까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문제를 묵상으로 고백하자 그랬죠. 예, 이 죄의 산물이 그렇습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던 것처럼 탕자도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에게 전부를 내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 비타민이라는 박성철 씨가 엮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앉은 자리에서 내 인생에 후회될 만한 이야기를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볼까요? 그랬는데 이 사람 차례가 왔는데 잘 얘기를 못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얘기를 못합니다. 왜 얘기를 못하십니까? 당신의 인생 가운데 후회될 만한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나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부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일하신 분 치고는 무척이나 자상한 분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고기를 실어 나르는 낡은 트럭으로 항상 저를 학교 앞에 실어다 줬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이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멋있는 아버지 배웅을 받는데 자기는 그 고기 비닐이 묻어있는 그런 낡은 트럭을 늘 학교 정문 앞에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면 저를 와락껴 안고 아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굿바이 키스를 날리는 아버지가 진짜 싫었습니다. 저는 상황은 다르지만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4년도 개척을 나왔습니다. 부목사님이 계시고 수련목 전사가 계시고 장로님들이 저를 돕고 그럴듯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와 단둘이 시작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다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하니까요. 그때 우리 애가 여기 충남 외국어동학교에 들어갔어요. 탑을 찍고 그래서 정말 구요진 그러면 또그 학교에서 뭐 알아주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예 그레이스 17년이 넘은 그레이스였어요. 달달달달달달 소리가 엄청 크고 뭐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예 그걸 타고 주말이면 이제 짐을 빼야 되니까 집에 오고 싶어 싫으라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잘안 나타나요. 빨리 안 나오고 지금 기다려 기다려 하고 늦게 오고.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바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한테 우리 학교 올때 제발 그차좀 타고 오지 말라고 창피했던 거죠. 그러니 전국에서 수재들 뭐 그러니 뭐 정말 다 외제차예요 거의 다. 근데 달달달달달달해 나가보면 아버지 차가 정문 앞에 서서 나를 또 환하게 제가 또 키가 얼마나 큽니까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와락 안고 싶고 효진아 부르고 싶은데 그게 창피해서 그랬는지 잘 늦게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여보 당신 학교 갈때그차좀안 갖고 갔으면 좋겠어. 속으로는 화도 나고. 또 이게 또 목자의 삶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딸이 또 야속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4학년이 되었을 때 날씨가 흐리고 파도가 높았던 그날도 아버지의 낡은 틀은 어김없이 학교 정문 앞에 나를 데려다주고 이제 항해를 나가야 되기 위해서 아빠는 내려서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려 할때 그때 나는 손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저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빠. 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지시더니 한참 동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던 아버지 눈에서 눈물방울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난 아버지의 눈물을 유일하게 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먼 곳을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애써 감추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넌 이제 더 이상 굿바이 키스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컸구나, 우리 아들. 그리고 되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아버지의 마지막 굿바이 키스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해주시던 그 굿바이 키스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때는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지도 모르고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예, 옳고 그름의 문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 정답을 찾아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모든 걸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죠. 내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게 성숙이고 그게 사랑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어떤 죄를 졌든 어떤 불의한 일로 어떤 모자란 지혜 없는 일로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산 거가 뭔데 맨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소멸될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간증으로 누군가는 이 이야기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면서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두배붕전도축제에 예, 그렇게
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게 온 예수 생명이 내게서 소멸되면 의미가 없죠. 그 자랑을 누군가에게는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저녁 두배봉 전도축제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다짐하고 결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 불려지는 소중한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